먼저 넉넉한 물에 식초와 브로콜리 넣고 5분 정도 담가주세요. 이러면 브로콜리에 남은 잔류 농약이라든가 이물질이 빠져서 좋더라고요. 근데 또 너무 많이 담그면 또 영양소가 빠진다 하니 5분만 담가주세요.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된답니다. 그리고 브로콜리 줄기와 송이를 분리해주세요. 또 브로콜리 중에서 큰 거는 먹기 불편하니까 한입 크기로 등분해 주세요. 저는 이번에 송이만 사용할 건데 그렇다고 이 줄기는 버리지 마세요. 이거 껍질을 벗겨서 데쳐서 초장 찍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. 이제 부글부글 끓는 물에 천일염과 브로콜리 넣고 센 불에서 30초만 데쳐 주세요. 나중에 볶을 거라서 너무 많이 데치면 축 처져서 맛없으니 짧게 30초만 데쳐 주세요. 그리고 열기가 빠지도록 물을 두세 번 갈아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또 양파는 잘 녹아들도록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. 이게 들어가면 브로콜리가 갖고 있는 그 풍미도 약간 잡히고 단맛이 가미돼서 훨씬 더 맛있어요. 이제 예열한 냄비에 들기름 두른 다음 양파 넣고 약중불에서 1분 정도 볶아주세요. 이제 양파가 투명하게 익었으면 브로콜리와 다시마 물 넣고 짠맛과 감칠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액젓 넣고 또 양념이 빠지면 섭섭한 다진 마늘 넣고 오늘의 맛내기 포인트는 바로 이 들깨 가루랍니다. 이게 들어가면 걸쭉해지면서 아주 고소하고 감칠맛이 되게 폭발이에요. 정말 브로콜리 안 먹는 사람도 이거는 막 집어먹게 되더라고요. 아주 건강하면서 맛있는 맛이라고나 할까? 그러니 꼭 넣어주세요. 이렇게 다 넣고 양념이 졸아들 때까지 약중불이나 중불에서 충분히 졸여주세요. 그리고 이거 졸이는 시간은 취향껏 해주세요. 난좀 살캉하게 좋아하신 분들은 좀 시간을 짧게 하시고, 난 부들부들해서 이빨이 쏙 들어간 걸 좋아하신 분들은 좀 시간을 늘리고, 그 대신 다시마 물을 좀더 추가로 넣으셔서 은근히 졸이시면 돼요. 다들 집집마다 입맛이 다르시더라고요. 취향껏 자기 입맛대로 조절하시면 돼요. 이제 브로콜리에서 원하는 식감이 나왔으면은 차가운 그릇에 얹어서 좀 식혀주세요. 아무래도 이 냄비에 놔두면 잔열 때문에 그좀더 익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옮겨서 식혀주세요.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그 식감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. 그럼 여러분도 고소한 브로콜리 들깨볶음 맛있게 써 드시고,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!